정말 맛있는 컵라면 라볶이 만들어 볼게요. 고고. 처음에 진라면 컵라면을 준비해 주세요. 분말 스프를 컵라면에 넣어 주세요. 고춧가루 반 큰술 넣어 주세요. 설탕 반 큰술 넣어 주세요. 고추장 반 큰술 넣어 주세요. 이제 뜨거운 물 250ml 부어 주세요. 뜨거운 물까지 다 부었으면 전자레인지 1분 돌려 주세요. 1분 후 전자레인지에서 컵라면을 빼서 면을 잘 섞어 주세요. 면을 잘 섞었으면 체다치즈 한장 올려주세요. 삶은 계란도 이쁘게 올려주세요. 마지막 파까지 뿌리고 전자레인지에 다시 1분만 돌려주세요. 우와, 맛있는 컵라면 라볶이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요거 정말 맛있겠는데요. 집에서 간단하게 컵라면으로 라볶이 만들어 드셔보세요. 요거 정말 매콤하니 맛있어요.